경기를 펼칠 준비를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마쳤습니다. 경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레나 MSL 최종전 경기 서경준 선수와 이훈현 선수의 경기 2대5로 이훈현 선수가 상대 전적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는 2008년 올해 2월 13일에 돌아갑니다. 이제 사실 이제 패자부활전에서 이훈현 선수가 표현이 승리하고 마이크에 다시 한번 인사됐습니다. 다시 한번 외나무들에서 맞습니다. 한 선수 진출하게 되고 한 선수는 광복 달라가야 됩니다. 자, 과연 그런가 하면은 진영수 선수의 상대발을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이뤄집니다. 그 운명의 저장은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콜로서입니다. 콜로서로 안내해드립니다. 두 선수가 대각으로 놓여있는 11시의 이훈현 선수. 5시 지역에 있는 것은 서경종 선수입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을 띠고 서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이훈재 코치를 만나서 네,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서경종 선수의 경력에 대해 약간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뭐, 연습 때 같지 않은 것 같다. 오늘 경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한다. 네, 제가 뭐,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서경종 선수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떤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예,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마지막 경기는 또 준비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경기만큼 집중력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뭐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오후 9시 24분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뭐 다시 한번 이제 물레동으로 옮겨오면서 아직까지는 뭐 교통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예, 2호선 물레역 5번 출구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영등포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경광필 백화점을 왼쪽으로 끼고 걸어오시는 것도 가깝습니다. 예. 제가 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예. 1호선이죠? 영등포역은? 예, 예. 1호선으로 예. 오실 거면 그렇게 오셔도 돼요. 네. 자, 살펴서 서경정 선수는 올라가고 있고요. 예, 다시 이제 김동진 선수의 말씀을 듣자면은 그 말씀하신 거는 바로 앞서서 그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느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정찰 되게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 서경종 선수가. 그렇죠. 예, 원래 이제 12 앞마당을 할 것 같으면 12 드론 때, 네, 12 드론 앞마당을 할 때 드론 두 개가 나가서 하나는 정찰, 하나는 해처리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정찰이 되게 빨리 나왔어요. 배럭배럭이긴 합니다. 배럭스 두 개를 짓고 있는 이훈현 선수. 들어오고 있는 서경종 선수입니다. 이훈현 선수는 시계 방향으로 정찰할 것 같고요. 예, 원배럭 더블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맵인데, 어쨌든 입구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요. 네. 뭐 안정적으로 별 부담 없이 대놓고 커맨드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멀티가 본진 안에 끼고 있기 때문에 원배럭 더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투배럭까지 갔다라는 것은 상대 공격적인 플레이를 염두에 둔 그런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서 원배럭 더블을 할 거면은 원배럭과 원서플을 입구로 원서플과 원배럭을 가지고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커맨드를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한데 그런 플레이를 못하는 게 상품러시를 당합니다 여기. 예, 그래서 투배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일찍 정찰을 나간 것도 바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플레이 때문에 예. 예, 그런 그런 러시를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을 자르고 있는 이윤여 선수입니다. 이윤여 선수 SB가 상황 보고 있고요. 스포니플 완성된 입구에 드론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아, 예. 해처리가 하나 더, 세 번째 처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처리를 가지 않고 두 번째 네. 패스를 좀, 처리 상태에서 패스를 빨리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플레이는 아니고. 그리고 이윤여 선수도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고요. 예. 베럭스 꾸준히 돌려주고 있는 이윤여 선수.
안정적으로만 하면은 테란도 지금은 본진 입구 양쪽에 멀티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병력 유지만 잘하면은 적의 공격 한 차례 막아내고 바로 역러시 통해서 상대방의 핵심부, 저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지구력이 키워질 때까지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려는 이윤열 선수의 생각입니다. 예. 자, 일단 저글링 6저글링 생산됐고요. 해처리 추가 존재까지 확인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SP까지 나와서 네. 한 번의 공격을 일단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플로 입구를 좁혀놓는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SCV를 배치시키는 걸로 그냥, 예. 버티고 있네요, 일단은. 예. 예, 살펴보기만 합니다. 네. 지금 있어 있는 서글링 하나. 예. 발견했고요. 돌아가고 있는 서경정 선수의 저글링들입니다. 자, 이제 자원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그거 보고 있는 오버로드. 지금 이동했고요. 아직 다음 건물 올라가지, 여기서 레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전도 약 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입구 쪽 서플라이 디포를 짓지 않고 있는 이윤열 선수. 아카데미 먼저. 자, 리서치 중이고요. 후배력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메디컬 파이어맵 붙은 다음 나갈 때 후속 병력을 입구를 서플라이 디포를 좁혀놓으면서 잘 세워두고 네, 그리고 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일단은 메디카 파이어를 갖춘 타이밍에 나가야 상대방이 성큰 하나라도 더 지으면서 유닛 생산에 자원을 쓰는 게 아니라 좀 방어타워에 자원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런 압박이 아예 없으면 적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네. 자, 두 번째 SP 전철하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크리클로디 짓고 있는 서경종. 예, 아까와 뭐 패턴 똑같게 지금 그 레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 지으면서 저글링 스피드업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이윤열 선수가 꾸준하게 이제 그 뽑아놓은 병력에 저글링이 따라죽고 뮤탈이 따라죽고 이러면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저 병력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좀, 압박이.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는데요. 예, 길이 엇갈렸고요. 그리고 파이어맨십 분들을 네. 지키고 있는 상태에 지금 서크는 예, 아래 위쪽인데 이게 지금 우측으로 돌아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측으로. 근데 파이어맷이 메디까지 붙어야, 예. 파이어맷이 의외로 다 방향, 그러니까 여러 방향에서 덮쳐버리면 좀 힘을 못 쓰는 거죠. 자, 저글링 위쪽으로, 이쪽 버티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네. 이거 쫓아내기 시도하고 있는 이훈열 선수. 예, 이거, 아, 이거, 이거는 약간. 우왕좌. 글쎄요, 예, 결국 사지로 들어온 감이 됐는데요. 예, SCV, 그렇죠. SCV하고 신경전이라도 좀 하면서 자원 활성화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 살아나가지 못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또 주 목적은 뭐냐면은 스파이어가 건설이 되고 뮤탈리스크가 나올 때까지 터렛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게, 야,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렇죠. 예.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 본진도 휘젓고 다니고 있는 서경정 어느 정도는 지금 이득 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글링이 계속 왔다 갔다. SCV에 많이 흔들리는데요. 많이 흔들리는데. 이윤열 선수 그 지역에 병력만 배치시켜 놓고 그렇죠. 정면에 병력만 배치시켜 놓고 그 지역은 잠깐 신경 쓰지 말고 본진 지역 컨트롤에 신경 썼으면 SCV 하나라도 덜 잡히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흔들렸습니다. 허렛 예.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뮤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리고 나갔었던 병력이 사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둔 이득이 지금 하나도 없죠.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짓게 만든 거. 예, 뭐 그거 뭐 성큼 4개 정도 짓게 만든 예, 이 정도 이득밖에는 뭐 저글링을 다수 잡은 것도 아니고 뮤탄을 따로 잡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나갔던 병력이 그냥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센터에 머물러 있는 이훈이 예. 병력 이렇게 압박감을 계속 주는 겁니까? 이게 압박감입니까? 자. 예, 모두 예, 그냥 이제는 뮤탈리스크 컨트롤 좀 예, 신경 써서 하면서 예, 이득을 좀 봐야 됩니다. 이병민 선수가 저거보다 조금 더 적은 규모의 병력으로도 서경종 선수의 두 번째 골을 완파시켰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예, 적극적으로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나온 병력은 마음껏 활보하지 못하게 너 뒤 조금만 보이면 내가 확 끊어먹어버린다. 이런 식의 시의성 예, 뮤탈리스크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뭐, 가는 척 하다가 돌아온 예. 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런 경력을 살려둬서 멀티 한 번이 끊겼던 경험이 있었던 서경정. 그렇죠! 예. 예. 이번에는 진짜 절대 못 살아가게끔 그냥 치고 있죠! 예! 자, 저기 이게... 함께! 그냥 치고 있는 서경정 실수밖에 잡아버렸습니다. 아, 저글링이 약간 좀, 저글링이 파이어맷에 많이 맞으면서,
빨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린들이 조금이라도 오래 네. 살아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걷어내줘야 합니다. 잘라먹어보겠습니다. 네. 다 잡아먹고 있는 자 2군이 나오네요. 2군이 센터 지역 쪽을 경유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두 번째 병력. 이윤열 선수도 아마